Another lazy afternoon. The clouds covered in gray. Third coffee of the day. Almost fell asleep on Zoom. I yawn at the display. Third meeting of the day. But I can hear raindrops step dancing on the roof. It's like they're calling out. Don't lose your youth, 'cause I could stay inside and tap away inside. Oh, make today just a little less mundane. Oh, I could stay inside and tap away inside. Oh, take today, go dancing in the rain. Little child.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오늘은 시어서커 반팔 블라우스랑 밑에는 찐청 데님 슬랙스를 착용을 했습니다. 이 블라우스는 작년에 킨더베이지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넥라인에 셔링을 잡아서 핏이 완성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뒤에 끈이 있는데 그거를 잡아 당겨서 이렇게 목 셔링을 만들어요. 이게 잡아 당겨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퍼지듯이 핏이 나옵니다. 소매 라인도 이렇게 봉긋하게 솟아있어요. 얘가 시어서커 재질인데 약간 시원한 시어서커 느낌보다는 조금 두껍고 막 엄청 좋은 시어서커 재질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렇게 셔링 잡아서 퍼지듯이 떨어지는 라인이 예뻐 보여가지고 구매를 했었고 약간 요런 라인의 원피스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는 데님 슬랙스를 착용을 했습니다. 원래는 반바지를 착용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회사 갈 때는 이제 반바지보다는 긴 바지를 많이 입는 편이에요. 편하기도 하고 반바지 감은 조금 불편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편하게 그냥 긴 바지를 입고 갑니다. 뭔가 주말이었으면 반바지를 입었을 텐데 오늘은 데님 슬랙스랑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데님 슬랙스예요. 킨더베이지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는 빈티지 헐리우드 목걸이고 이게 진주 모양이에요. 진주 모양인데 살짝 불규칙적인 모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제 길게 늘어뜨렸는데도 요 정도입니다. 뭔가 목이 허전해 보여서 진주 목걸이 하나를 해줬어요. 오늘 가방은 투티의 포멜백을 착용을 해주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요 포멜백은 리자드 화이트백이고 이렇게 납작하고 직사각형 형태예요. 양쪽에 수납 공간이 있어서 은근 수납력이 좋은 편이고 블랙만큼이나 자주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어두운 컬러감의 옷을 입을 때 이렇게 밝은 컬러로 가방으로 매치를 주로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오늘은 코스 메로나 가방을 또 착용을 해줬어요. 우선 흰 색깔 크롭 셔츠랑 밑에는 부츠컷 슬랙스를 착용을 했고 오늘의 포인트 컬러 메로나 컬러 가방도 착용을 해줬습니다. 이 흰 색깔 크롭 셔츠는 되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딱 네모 느낌? 그리고 롤업이 아예 되어 있는 형태인데 5부 정도 팔꿈치까지 오는 반팔 기장이고 여기 양쪽에 포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감이 크롭 기장감이라서 제가 셔츠 같은 거는 넣어서 착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크롭 기장이라서 따로 안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아모레에서부터 일자로 떨어지는 핏입니다. 그리고 바지는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부츠컷 슬랙스고 그루밍 에브리웨어 슬랙스예요. 제가 정말 자주 착용을 했죠. 제가 평소에는 와이드 슬랙스를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약간 요런 요즘도 아니다. 조금 예전부터 요즘 이런 조금 슬림하게 떨어지는 부츠컷 라인에 마음에 들어서 자주 착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방은 그때 코스 팝업 가서 구매했던 메로나 컬러 구름백, 퀼티드 백입니다.
제가 원래는 메신저백 아이보리를 사려고 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나노백도 없고 메신저백도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구름백 요 메로나 컬러가 딱 인터넷으로 봤을 때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데일리룩으로 자주 활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은근 자주 매지고 연 핑크랑 고민을 했었는데 메로나 컬러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컬러도 여름이랑 잘 어울리고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은근 많이 들어가서 보부상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감 자체도 가벼워서 머리 많이 넣어도 크게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귀걸이는 하트 귀걸이, 미드나잇 모먼트를 착용을 해줬고,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머리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다시 반묶음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진짜로 나가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오늘도 메로나 컬러 이거 코스 퀼팅백을 매줬어요. 은근 활용도가 높고 특히 제가 네이비 컬러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이비 색깔 옷이 많은데 네이비랑 메로나 컬러랑 컬러 매칭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오늘은 네이비 컬러에 넥라인이랑 소매 쪽에 화이트 컬러로 배색이 되어 있는 티셔츠를 착용을 해줬고요. 얘는 킨다베이지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바지 차콜 슬랙스는 투핀턱으로 되어 있는 슬랙스고요. 와이드한데 너무 와이드하지 않은 그런 세미 와이드 핏입니다. 여기에 디테일 포인트가 있고요. 저는 허리를 한번 수선해가지고 여기에 약간 이렇게 쭈글쭈글 이렇게 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수선을 한다면 정말 잘하는 곳에 가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핏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요 슬랙스를 주로 상의를 넣어서 착용을 하는 편이라서 여기 쭈글거리는 게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매번 이 바지 볼 때마다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핏은 진짜 예쁜데. 그리고 오늘 목걸이는 빈티지 헐리우드 하트 목걸이를 착용을 해줬고요. 가방은 퀼팅백. 메로나 컬러입니다. 퀼팅 포인트 디테일 덕분에 약간 심심한 룩에 포인트도 들 수가 있고 소재감도 덥지 않아서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겨울에도 패딩백을 좋아했었어가지고 여름에 딱 어울리는 그런 패딩백 같은 가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팝업스토어 하고 나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한 두세 분본것 같아요. 이거를 메고 있는 분이. 같은 컬러는 못 봤지만 블랙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안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입고 진짜로 나가볼게요. 안녕! 우리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오늘은 김신의 과일 가게에서 샀던 반팔 티셔츠랑 밑에는 바이커 팬츠를 착용을 해줬어요. 요 김신의 과일 가게는 저번에 더현대 팝업스토어에서 구매를 했었던 거고 저는 요 체리 프린팅이 귀여워서 구매를 했어요. 컬러풀하게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드는 티셔츠인 것 같아요. 사이즈가 M인가 라지 이렇게 두 가지로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작은 걸로 구매를 했고 작은 거 자체도 되게 크게 나온 편이라서 또 남녀 공용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되게 큰 편이에요. 그래서 소매도 롤업해서 착용을 해줬고요. 롤업을 빼면은 거의 팔꿈치까지 오는 되게 긴 기장감이에요. 그래서 되게 오버핏. 그리고 빈티지 헐리우드 진주 목걸이를 해줬고 이거는 코스 퀼티드 백입니다. 프린팅 덕분에 반짝반짝한 룩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안녕! 제가 새로운 수영복을 하나 샀어요.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수영복인데 바로 후그입니다. 제가 그 수영복은 가나수임이라고 추천을 받아서 가나수임이 약간 수영복계의 무신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브랜드들이 입점돼 있는데 두 번째 수영복은 스웨이브 거를 샀었고 이번에는 후그, 이 귀여운 보라색이에요. 이렇게 꽃이랑 나비랑 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맞나 봐요. 점점 수영을 할수록 좀 블랙 컬러는 안 땡기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화려함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중 탄탄이 그리고 로우 컷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치수를 넉넉하게 크게 구매를 했고 오늘 수영복도 온 김에 수영하러 가보려고요. 그리고 후그가 여기 고리가 있기는 한데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고리로 착용을 하는 거거든요. 중간 부분이 좀 끊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붙이는 거로 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도 있고요. 이제 지금 있는 이 수영복은 그때 아레나 거였는데 여기 중간부 부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고리에 거는 거고 수영복이 몸에 딱 붙다 보니까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 뾰족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얘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복 가방. 처음에 수영 시작할 때 수경이랑 수모를 쓰게서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 거기서 같이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많이 낡아가지고 귀여운 젤리백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 사람도 너무 귀엽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그려진 수영복도 있는데 걔는 파랑색이어서 저는 너무 튈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파란색보다 덜 튀는 보라색으로 했습니다. 아직 파란색까지는 조금 완전 새파란색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 타월. 수영하시는 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이제 여행 갈 때나 어디 물놀이 갈 때도 이게 되게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수영복이랑 깔맞춤으로 보라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에 젖고 쭉 짜면은 진짜 빨리 마르더라고요. 꽃이랑 사람이랑. 이게 노란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보라색 것도 있고 나비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 너무 귀엽죠? 제가 하리보 젤리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스타믹스를 진짜 좋아해요. 하나를 너무 귀엽죠. 여기에 계란 후라이도 있고 저는 그 하리보에서 스타믹스랑 그레이프 그것도 좋아해요.
저는 유럽에 물이 석회수 물이 많다 해가지고 미니 샤워기 필터 교체하는 거 그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파우치도 있고 되게 가볍다고 해서 이번에 올리브영 세일 때 구매를 했어요. 여기 엄청 작네요. 비교할 때 물 티슈는 이 정도. 지금까지는 짧게 여행을 가서 따로 이거를 사진 않았는데 이번에 유럽 갈 때는 3주, 4주, 3, 4주 정도, 4주는 아니다. 3주 정도 가다 보니까 이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거 추천이 많고 그냥 올리브영에 입점돼 있어서 요걸로 했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핑크 색깔 셔츠랑 밑에는 네이비 컬러 반바지를 착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가방은 미니뮤트 클롯백을 착용을 해줬습니다. 이 연한 핑크색은 제가 꾸준하게 거의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텐셀 소재 100%였고 좀 주름이 잘 지지만 소재감 자체가 부드럽고 얇고 나풀나풀거리는 재질이라 블라우스처럼 제가 잘 입고 있고 밑에 네이비 컬러 반바지는 메이비 베이비 디어리스트 자체 제작 상품이었어요. 딱 기장감이 부담스럽지 않고 이제 핀턱이 잡혀있고 밑으로 갈수록 퍼지는 A라인이어가지고 부담없이 착용하기 좋고 또 네이비 컬러라서 어디 휘뚜루 마뚜루 잘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벨트는 트위스트 벨트 가네스라에서 구매했던 제품입니다. 목걸이는 콜드 프레임을 착용을 해줬어요. 친구가 이제 선물을 해주고 정말 자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셔츠랑 입었을 때 예쁘다고 친구가 추천을 해줬었는데 그 이후에도 셔츠랑 되게 많이 착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셔츠뿐만 아니라 니트에도 막 활용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상관없이 또 조그만 해가지고 활용도가 되게 높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은 미니뮤트 클롯백입니다. 미니뮤트 클롯백은 사실 길이를 길게 해서 크로스로도 착용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짧게 해서 숄더로 더 자주 착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 아니야? 여기도거든? 근데 여기 안 열었네. 수영이 운동 중에서도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어서 아.